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드가 굉장히 많이 또 작성을 했어요. 매 회마다 파일들이 10개씩 뭐 혹은 많게는 20개씩 늘어나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부터 다음 에피소드까지 올릴 내용은 여기 GitHub에 에피소드 260 아마도 2번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이쪽 262번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여기 코드가 상당히 또 분량이 많아져서 미리 어떤 코드인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수풀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더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수풀은 숲이란 뜻이에요. 제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이 숲이죠. 말 그대로 숲입니다. 숲이고, 숲은 뭐 영어로는 숲을 이렇게 썼죠. 이죠? 뭐라고 할까요? The only repository of the world. 세계에 있는 세계의 유일한 리파지토리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Will act as 라고 할게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but distributed and interlocked. 수풀은 세계의 유일한 리파지토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지만 디스트리뷰트 되고 그리고 인터랙트 되고 그리고 어스라이즈다, 디스트리뷰티드, 인터랙티드 이세 가지 이 특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어스라이즈다,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그다음에 인터랙트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코딩을 좀 했단 말이에요. 이 코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요세 가지가 어떤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지 첫 번째 authorized다 얘기해 볼까요? authorized는 요거는 그러니까 수풀은 다른 수풀에 의해서 authorized 승인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lower 수풀, lower in 수풀 in the 수풀 이게 hierarchy 구조예요. 계층 구조에서 lower 수풀 authorized다. authorized by upper spools. 그러니까 밑에 읍면동을 대변하죠, 얘들은. 읍면동 수준 단위의 수풀들. 그렇죠? 너무 작은가요? 읍면동 단위의 수풀들은 여기 광역이죠. 광역시도에 할당된 수풀에 의해서 authorized 되어야 되고, 광역시도 수풀들은 국가 수풀에 의해서 authorized 됩니다. 그렇죠. 너무 작은가요? 그리고 국가 수풀은 글로벌 수풀에 의해서 authorized 되어야 되고, 글로벌 수풀은 누구한테 authorized 되나요? 얘는 국가들의 투표에 의해서 authorized 됩니다. 그죠? 여러 국가들의 투표에 의해서 글로벌 수풀을 하나 구성을 하고, 그 글로벌 수풀의 승인에 의해서 각 국가들의 수풀이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 수풀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가의 수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 수풀이 각 광역 수풀들을 authorize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최말단 수풀들을 authorize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1년에 오픈해시, 해시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인틀락을 하는 이 수풀들이 승인된 수풀들인지 아니면 가짜 수풀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for citizens to 시민들 users라 그럴까요? for users to confirm that they are communicating with
리파지토리. authorized. authorized data repository.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요게 authorize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uthorized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자들이 수풀의 이용자들이 자기가 지금 서로 대화하는 수풀들, 자기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풀들이 승인된 수풀들인지 아니면 가짜 수풀인지, 사이비, 사이비 수풀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형태인지로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distributed입니다. distributed라고 하는 것은 there will be thousands라고 그럴까요? thousands of thousands. 수십만 개의 수풀들이 있을 때 수풀 over the world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각 읍면 동 단위마다 하나씩 수풀을 할당한다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뭐 3,400개이고 그리고 기타 또 광역 수풀 등등 하면 5,000개 정도 수풀이 만들어질 거예요. 한국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1%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00개니까 인구 100%로 상정한다면은 거의 5만 개, 50만 개, 60만 개, 70만 개 인구 비율만 따진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60만 개 정도의 수풀들이 구성이 되겠죠. 그죠? 각각의 수풀들은 각각의 읍면 동 단위를 갓난하고 그리고 여러 수풀들이 모여서 광역 수풀을 구성하고 광역 수풀이 모여서 국가 수풀을 구성하고 그 중간 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락트입니다. 인터락트가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authorized, 두 번째는 distributed, 그리고 세 번째는 interact. interact라고 하는 것은 수풀에 있는 데이터들, 그죠? 해시라고 할까요? 해시 from data, transaction data 정확하게 transaction data, 그죠? hashes made from라고 할까요? derived from. 그러니까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해시들, 그죠? 요걸 누가 생성하나요? 수풀이 생성하잖아요. 어스풀 제너레이트 해시스.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생성하는데 이 해시들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해시들이 서로 연동된단 말입니다. and 해시 자, are interlocked among spools of the world. 이게 horizontally 수평적으로 되고 그리고 and vertical spelling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수평적 수직적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해시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들이 이렇게 여러 개 수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계층적으로 수풀이 계층이 되죠. 얘와 얘의 상위 계층인 얘와 얘 세 명이네. 와 얘 상위 계층인 얘와 얘와 얘 사이에 수직적으로도 해시가 서로 인터락 서로 연동되고 그리고 수풀과 수풀 사이에도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스테이트 수풀과 다른 스테이트 수풀 사이에도 연동되고 네이션 수풀과 다른 네이션 수풀 사이에서도 데이터가 연동이 되도록 구성했어요. 그래서 수직 수평 이렇게 해시가 연동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시가 연동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가 없다. 그죠? 그죠? 그렇게 수풀을 구성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코드로 들어올게요. 코드 들어와서 여전히 시드 257번입니다. 쓰다 보니까 257번 번호로 계속 쓰게 됐어요. 그래서 포맷을 새로 하고 그런 다음에 예, 간단하게 일단 수풀 5개를 만들었습니다. 한림 수풀부터 해서 제주도 수풀 쭉쭉 만들었어요. 이게 읍면 동 단위 수풀이고 얘는 스테이트 수풀이고 얘는 네이션 수풀이고 그리고 얘는 글로벌 수풀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풀 만들고 다음에 크립토에서 각각의 수풀들에게 뭘 만들었냐니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프라이빗 퍼블릭 키 구성을 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시그너처예요. 어떤 시그너처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풀이 일단 네이션들,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글로벌 수풀을 하나 구성을 하고 이 글로벌 수풀이 각각의 국가들의 수풀들, 네이션 수풀입니다. 네이션 수풀을 승인을 하고 시그너처 하죠. 그런 다음에 네이션 수풀은 스테이트 수풀, 스테이트 수풀은
그냥 수풀. 그죠? 요렇게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수풀에 뭐가 포함되게 되나요? 어느 한 수풀에 요렇게 유저들이 포함됩니다. 응? 유저야. 와, 그리고 또 유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터티도 포함되죠. 엔터티. 이렇게 됩니다.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 조금 이렇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자, 네이션 스풀이 스테이트 스풀을 여러 개의 스테이트 스풀 가지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스테이트 스풀이 읍면동 스풀 여러 개의 이 스풀들을 가지고, 또 이 읍면동 스풀 하나가 여러 개의 이런 엔터티와 유저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이렇게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네이션 스풀은 여러 개의 스테이트 스풀, 하나의 스테이트 스풀은 여러 개의 읍면동 스풀, 하나의 읍면동 스풀은 여러 엔티티와 여러 유저들, 이렇게 가진단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슬라이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글로벌 스풀이 네이션 스풀 각 국가들로부터 오슬라이즈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 가정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 포이전 해서 글로벌 스풀이 요렇게 글로벌 스풀입니다. 글로벌 스풀은 자기가 자기를 승인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국가들이 투표를 해서 글로벌 스풀의 이 뭐의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투표 절차는 일단 빼고 지금 당장은 글로벌 스풀이 자기가 자기를 승인한 걸로 이렇게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이션 스풀, 국가 스풀이에요. 국가 스풀을 글로벌 스풀이 승인해서 시그너처를 할당하는 거죠. 전자 서명하는 겁니다. 요게 요 부분입니다. 코리아 스풀. 코리아 스풀이 글로벌 스풀로부터 승인되는 과정이죠. 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코리아 스풀을 접속했을 때 얘가 글로벌 스풀로부터 승인받은 스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디지털 시그너처잖아요. 그죠? 디지털 시그너처. 디지털 시그너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할게요. 이 블록체인에서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다음 이거 끝난 게 아니네. 자, 코리아 스풀에 이렇게 코리아 스풀에 이렇게 페이로드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페이로드로 해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페이로드 해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월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스풀로부터 코리아 스풀, 코리아 스풀 이러면 코리아 스풀이죠. 코리아 스풀이 페이로드 이만큼 가지고 있고, 페이로드의 해시가 또 이렇게 표시 구성됐어요. 페이로드 해시와 페이로드 얘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코리아 스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페이로드와 페이로드 해시로부터 이 코리아 스풀이 글로벌 스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승인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코리아 스풀은 또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코리아 스풀은 한국에 있는 제주도 스풀을 승인을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스풀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제주도 스풀이에요. 스테이트 스풀. 제주도 스풀도 페이로드를 가지고, 그리고 페이로드 해시를 가집니다. 그래서 페이로드 해시를 통해서 이 페이로드는 절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페이로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셔널 스풀이 제주도 스풀에 어떤 점을 승인했는지, 그죠? 이름은 제주도 스풀이고, 제주도 스풀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했고, 얘의 아이디는 이러하고 뭐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의 국적은 어떻고 등등,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추가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름만 넣었어요. 이름만 가지고 승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스풀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주도 스풀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도에 오시면 한경면이라는 것도 있고 한림읍이라는 것도 있어요. 먼저 한경면에 할당된 스풀, 단위 스풀이죠. 단위 스풀을 승인, 오슬라이즈다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경면입니다. 얘는 한경스풀로 나와있죠. 그리고 또한 한림도 마찬가지, 한림스풀도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경스풀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글로벌 스풀이 내셔널 스풀, 그리고 내션 스풀이 스테이트 스풀, 그리고 읍면동 스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읍면동의 또 엔티티 유저들이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되는데, 얘가
얘가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이 친구죠. 이 스플, 엄변동 스플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 가짜이면은 유저의 중요한 정보를 얘가 훔쳐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얘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